너는 무조건 대박이고 대운이다 라고 해도 이제 조상의 덕이 없다든지 내가 밑에 닦아놓은 게 없으면 그걸 잘 못 잡을 수도 있어요. 이 사람 자체로는 사주팔자가 좋지는 않아도 내 사주팔자는 가시밭길을 걸으라는 사주팔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. 그렇지만 그 가시를 밟고 가느냐 밟지 않고 가느냐는 천지차이죠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부산 사직동 해월당입니다. 선생님 그러면 연차는 어떻게 되세요? 저 이제 3년 됐어요. 꽉찬 3년. 네. 이제 횟수로는 4년. 선생님 이번에 이제 주제가 네. 메인 주제가 23년도에 대박나는 나이를 알려달라 말씀드리려 했는데 네. 많은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띠는 알고 계시거든요. 네. 나이나 그걸 꼭 찝어서 몇 살이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.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무당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내력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올해 나는 정말 대운이 들었다고 말을 한다고 한들 내 한의 운기랑 또 관계없이 이 제자들이 보는 거는 천기라는 거, 조상의 기운이라든 거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딱 나이나 뭐 띠별이나 무슨 그런 걸로 봤을 때 너는 무조건 대박이고 대운이다 라고 해도 이제 조상의 덕이 없다든지 내가 밑에 닦아놓은 게 없으면 그걸 잘 못 잡을 수도 있어요. 사주 철학이나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은 뭐 통계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같은 이런 신의 제자들은 단정지어서 그 사람이 어떻단 소리는 참 잘 할 수가 없어요. 자, 예를 들어 이렇게 잘 닦여 있는 집안이라는 집이 있어요. 그러면 이 사람 자체로는 사주팔자가 좋지는 않아도 그죠? 예를 들어 내 사주팔자는 가시밭길을 걸으라는 사주팔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. 근데 뭐 우때 선조들이 잘 닦았다든지 내가 뭐 선의를 잘 지었다든지 그런 자손들은 그 가시밭길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. 가시밭길은 무조건 가겠지만 사주팔자니까. 그렇지만 그 가시를 밟고 가느냐 밟지 않고 가느냐는 천지차이죠. 내가 느끼기에는 아무리 내가 운이 좋아 하늘의 복을 천복을 타고난 자손이다 해도 그러면은 내 가는 길은 아스팔트가 이미 포장되어 있는 그런 길을 걸으라고 놨다 이 말이죠. 근데 아스팔트에 쨍쨍 해비치면 어때요? 엄청나게 뜨겁고 덥죠? 네. 아스팔트를 걸어가더라도 느끼기가 그만큼 다른 거라고요. 그게 이제 닦았다 안 닦았다가 표가 나고 다른 점이죠. 요걸 전제로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, 그걸 전제로 이 나이들은 진짜 그러면 조금이라도 닦아줬을 때 진짜 이거 이번 년도에 올해를 기준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. 그나마 이제 좀 조상을 기리고 내가 좀 닦았다 하는 덕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띠라고 하면 원숭이 띠? 삼재인데도 네. 불구하고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. 원숭이 띠들은 이 사람들은 삼재고 뭐 한해 옮기고 그걸 떠나서 그런 기운을 많이 타는 원숭이 띠들 자체가 그런 기운을 좀 많이 타는 자손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. 그러니까 삼재라고 해도 원숭이 띠들이 좀 크겠죠. 그런 이제 편차가.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? 뭐요? 띠나 뭐 나이 정말 안 좋을 건데 그래도 좀 많이 공을 들였다 하면 닭띠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공을 들였다 하면 네, 닭띠들은 좀 그래도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죠. 근데 삼재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지만 안 좋을 수 있어요. 닭띠 올해는 하지만 공을 들였던 분들이나 공을 네. 드릴 분들이면 크게 뭐 그런 변화 변동이나 풍파 없이 지나갈 수 있다. 감사합니다 선생님.